자, 오늘 차량은 지프 컴패스입니다. 컴패스 2400cc고 이게 2009년식이라 그랬죠? 당시 한 11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오늘 고객님은 저희 뭐 매장에 벌써 차량 3대째입니다. 3대째. 일단은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배기 하나 이렇게만 장착하시고도 느끼시는 게 있는지 한번 주행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틀려요? 예, 확실히 있다. 가벼워졌어요. 이 미세한 차이가 네, 있어요. 굉장히 커요. 네, 맞아요. 이 언더리스 발 뗐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있고 상속 주행, 맞아요. 신호위반, 여기 60km 하나 있고요. 네, 좀 빠져나가서 밟을게요. 네.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아, 뭐 벌써 3대째라서 확실히 빨라요. 빨라요? 네. 이게 힘도 좋아지지만 이게 가속 능력이 빨라지니까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답답한 게 없어지지. 네. 지프가 약간 지그시 있는 속도를 내주니까 네. 그걸 좀 답답해서 살짝 좀 올려줄래 때 네.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. 아, 다행입니다. 그냥 저기서 유턴하시죠 뭐 앞에 신호에서 네. 가시면서도 타보시고 타고 나면 확실히 만족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네. 와서 적은 돈인데 이거 네. 타고 나면 연비도 좋아지고 뭐 하니까 이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아, 네. 좀 익숙해질 려면 조금. 그렇죠, 그렇죠. 잡아야 되겠네. 자꾸 그 브레이크 밟게 되니까. 네. 네. 아,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. 네, 그럼 돼요. 네. 차 어차피 막히면 정확되니까. 그 뭐 지금 많은 돈 안 드리고도 뭐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하고도 이렇게 체감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.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착하고 환불이 많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. 예, 다들 뭐 어찌됐든 간에 틀려진 게 있으니까 타시는 거고 뭐 사장님은 처음에는 뭐 조합장착 풀세팅으로도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타시다가 또 재밌게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네. 되고요. 예. 근데 디젤 차들은 네.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가솔린이니까 그나마 네 예, 그나마 좀 괜찮고요. 예. 맞아요. 예. 그 원래 제일 잘 먹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수천 대 작업하면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LPG 차나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게 좀 제일 잘 먹고요. 그 다음이 가솔린, 그 다음이 경유예요. 근데 경유 차량이 상대적으로 조합 장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연식이 좀 된 것들 매연 그것 때문에 좀 많이들 하셨던 거고요. 진동 네. 많이 잡혔죠. 진동 소음, 공명음 이런 게 다 잡히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시는 편이고. 사장님 뭐 오셔도 우리가 뭐 더 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. 그냥 하실 만큼만 하세요.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장님 뭐 이렇게 해갖고 차에도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. 네. 잘 사갖고 무조건 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. 사장님 뭐 또 전화 오면 또 차 샀나 보다. 전 그러고 있는 것이 그냥 아 차 사셨네. 올해는 끝났고 이제 내년에 네. 그래요 그래요. 뭘로 또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천천히 하십시오. 네. 네, 괜찮습니다.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좀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많이 느낄 텐데 그러게요. 네.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의 선택인데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나올 수 있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제품이니까 좀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영상만 보고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. 네. 네. 우선 장착해보고 나서 해야 네. 자기가 느낄 텐데. 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힘든 거예요. 네. 뭐 한 1년 동안 지켜보다 오신 분도 계시고. 아니, 뭐, 부산도 네. 아니고, 뭐 네. 이 정도 드라이브 격 딱 오면 되는데. 그럴 때 소비자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상담했는데 발 띄고 하고 있어요. 네, 항상 좀 좋네요. 네, 좀 확실히 미느님이 좋아지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타고 다발 구간입니다. 어디 들어?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. 저 일산 가는 쪽. 그쪽에서 오시는데도 멀다 그러는데. 이쪽에 없냐고 그러더라고. 사장님,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랬어요. 부산 청판 없을 때는 그랬대. 아, 그래요? 그랬더라고. 이게
자기가 차를 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하고 네. 막 타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크니까 힘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맞아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예 타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뭐 확실히 느끼니까 예 이전에 부조도 지금 예 많이 좋아져 지금 부조 예 막 밟고 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뭐 더 타보시고 또 전화 뭐 불편한 거 있거나 좋아지는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